네, 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네, M792 가마고트입니다. 네, 군용 오프로드 앰뷸런스입니다. 네, 타미야 킷인데 저한테는 처음입니다. 제가 뭐 밀리터리 킷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앰뷸런스 킷을 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디오라마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앰뷸런스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네, 타미야 킷이 이제 조립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킷 제작에는 제가 정말 특별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뭐 무난하게 만들고 무난하게 도색해서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제작기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없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런너는 네 가지의 봉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두 장이 같은 런너. 그리고 클리어 파츠. 네, 조립 과정이 매우 심플했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요 천막 부분이 이제 접합선이 너무 보이면 티가 나니까 이 부분은 잘 갈아주었습니다. 네, 도색을 하기 위해서 천막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채로 조립하였습니다. 네, 프라이머는 두 가지 색을 이용했습니다. 블랙하고 브라운입니다. 네, 이번에도 도료는 전부 아크릴 도료만 사용했습니다. 네, 이 킷에는 두 개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를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 방식으로 블랙 삽 페이스업 위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명암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이트 컬러로 이제 명암을 다 표현한 뒤에는 건조시키면서 다른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이 다크 그린으로 이제 차량의 실내하고 천막 부분을 칠해줄 겁니다. 네, 이제 차량의 실내입니다. 네, 다음은 필드 드랍 컬러입니다. 네, 이 컬러는 이제 차량의 외부 부분의 베이스 컬러입니다.
근데 이제 위장문이 도색입니다. 네, 밝은 모래 컬러입니다. 네, 이제 블랙 컬러입니다. 바이어 유광 바니쉬를 이제 에어브러쉬로 뿌려줄 겁니다. 에어브러쉬 임프루버입니다. 네, 다음은 유광 바니쉬입니다. 네, 올리브 그린으로 이제 차에 붙어 있는 구조물들을 붓도색해 줍니다. 네, 올리브 드랍 컬러로 붓도색해 줍니다. 차량 내부의 검은색들은 이제 블랙 컬러로 칠해 줍니다. 네, 기어 봉이나 뭐 페달 같은 데 이런 블랙 컬러가 필요하죠. 네, 다음은 크롬 컬러입니다. 금속성 부품들 칠해줍니다. 네, 다음은 데칼 작업입니다. 네, 천막의 주름에 맞게 이게 꺾어질 수 있도록 마크핏으로 데칼을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피규어 도색입니다. 피부를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하고 그 위에 부분들은 붓도색을 해줄 겁니다. 흰색을 타서 피부톤을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네, 피부에 밝은 명암을 넣어줍니다. 군복을 칠해줄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해줄 예정입니다. 네, 블랙으로 위장 무늬를 추가합니다. 네, 올리브 드랍 컬러 추가합니다. 네, 이건 장구류들 컬러입니다. 이제 브라운과 블랙의 워시 용액을 섞어서 어두운 컬러를 만든 다음에 옷에 주름 등에 쉐이딩을 넣어줍니다. 네, 이제 피규어의 눈을 칠해주기 위해서 루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제 눈에 흰자를 칠해주었습니다. 네, 흰색이 조금 넘쳐도 피부 하이라이트 주면서 눈을 정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이제 눈동자를 칠해줍니다. 네, 이건 역시 위아래로 크게 더 넘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톤 정리할 때 넘어온 부분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밝은 피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으면서
삐져나왔던 부분들을 정리해줍니다. 제가 눈동자를 아까 더 삐져나오게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실제 눈이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눈동자를 크게 그린 다음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주는 게 좀 더 사실적이기 때문이죠. 흰자 안에 이렇게 아주 작은 점을 찍어버리면 눈동자가 너무 작게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가 큰 피규어는 뭐 굳이 눈동자 바깥으로 일부러 삐져나오게 칠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워시 용액으로 쉐이딩을 넣습니다. 네, 이제 피부의 어두운 부분들도 표현해 줍니다. 네, 클리어 파츠를 붙여 주었습니다. 천막에 달린 클리어 파츠는 이게 비닐 소재라 쭈글쭈글한 모양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 붙어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유리가 아니고 비닐로 되어 있는 창이죠. 느낌이 비슷합니다. 크롬 마카펜으로 사이드 미러를 칠해 주었습니다. 네, 차량의 천막부에 유화를 사용해서 탓 웨더링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전반적으로 핀 워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면봉을 사용해서 워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피그먼트로 차량 하부에 모래 웨더링을 해주었습니다. 피그먼트를 건조시킨 다음에 칫솔을 사용해서 피그먼트를 좀 떨어뜨려내서 웨더링의 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무광 마감재를 붓으로 발라주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도색하는 부분은 제가 촬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조시킨 후에 차량 자체에 피그먼트 웨더링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뭐 정말 무난하게 뭐 특별할 게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